부산의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닷새째 0명을 기록했습니다.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는 2명으로 지역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. 시 보건당국은 해뜨랑 요양병원과 온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 3일과 4일 각각 집단 격리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. 또 헬로윈 데이인 오는 31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는 서면 젊음의 거리 500곳에서 방역수칙 점검을 벌여 이를 어기는 업소엔 집합 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